Olá! Nós somos o Grupo Banadil e nós somos todas brasileiras. Nós preparamos um vídeo do Banana Chacha e espero que vocês gostem. Que eu quero para o Senhor! Thank you.
온라인 여름 캠프의 새콤 누나 달콤이에요. 달콤아, 너는 이번 코로나 때문에 가장 힘들었던 점이 뭐였어? 저는 학교를 가지 못해 친구들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이번 시간은 코로나로 지친 여러분의 마음을 응원해 줄 거예요. 인천 작은 별 댄스팀의 나의 마음을 담아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만의 초등학교 4학년 박서연입니다. 오늘 인터뷰해 주실 거죠? 손 먼저 씻고 올게요. 제가 노래방을 좋아하는데 노래방을 못 가게 됐어요. 노래방에 안 가도 되잖아. 집에서 부르면 되지. 안 되거든? 집에서 어떻게 부르냐? 저는 PC방이에요. PC방에 가서 애들이랑 게임하고 싶은데 못 가요. 집에서는 엄마가 못하겠고. 마스크 껴야 돼요. 아 맞아요. 답답하고 오래 끼고 있으면 냄새도 나고 그래요. 너만 냄새가 나거든. 근데 학교를 안 가서 좋기도 한데 또 안 좋기도 해요. 너 나연이 보고 싶어서 학교하고 싶은 거잖아. 아니거든? 안 좋아하거든? 맞아요. 우리 아빠 엄마도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돈도 많이 안 들어오시나 봐요. 코로나가 빨리 끝나서 엄마 아빠가 힘을 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다들 힘내시라고 춤을 준비했는데 유튜브에 올려주실 수 있나요? 여기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줄 거야. 내 마른 가슴속을 적셔줄 멜로디. 슬픔의 기억들에 기쁨을 채워줄 거야. 넘치는 음악 속에 믿음은 밤 꼬박 세운 나의 노래에 사랑의 마법을 걸어보네. 나 꿈꿔왔던 소망과 꼭 간직 깨운 사랑을 모두가 느낄 수 있도록 내 맘을 담아 노래 거야. 너를 위한 노래를. 마스크가 답답해도 우리 같이 좋겠어요. 코로나 끝나면 친구들이랑 노래방 갈 거예요. 난 PC방. 엄마 아빠 힘내세요. 사랑해요. 멋진 공연을 보여준 작은 별 댄스팀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은 달콤이가 정말 정말 기다리던 찬송 시간이야. 예! 너무 좋아요. 큰 목소리로 부를게요. 이번 시간은 율동도 있으니 우리 친구들도 아주 큰 목소리로 집이 무너질 정도로 불러주세요. 야곱이 축복받은 이유 함께 배워요. 축복받은 이유 알고 있어.
달콤아, 찬송 잘 배웠어? 야곱이 축복받은 이유 알고 있나요? 우리 친구들도 율동 찬송 잘 배웠죠? 중간중간에 친구들의 영상이 나오는 거 보니까 아주 열심히 잘 따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 친구들 중에 하고 싶어서 손을 든 친구가 있네요. 저기 마산에 살고 있는 최우주, 최하늘, 최별 친구를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야곱이 축복받은 이유 알고 있나요? 너의 저주 내게 돌리라 리브가의 믿음 때문이요 리브가 인태존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니 하나님 약속으로 축복받아 넌 내게 되었죠 내가 축복받은 이유 알고 있나요 너의 죄도 내게 맡겨라 이불안에 있는 내 무리죠 애억된 내 마음에 흰장자 몸으로 찾아오셔서 있는 볼에게 찢으시고 눈에 있게 잊었죠 네, 아주 깜찍한 친구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영상에 나온 친구들처럼 참여하고 싶지 않나요? 그렇다면 아래 카카오 굿뉴스 키즈 채널로 여러분의 영상을 보내주세요. 이번 시간은 아주 재밌는 구연동화 시간이에요. 오늘은 구연동화 선생님이 어떤 내용을 들려주실지 우리 집중해서 한번 들어봐요. 구연동화 어부와 아내, 보시죠. 어부와 아내 물고기 많이 잡아와요 옛날에 한 바닷가 오두막에 어부와 그의 아내가 살고 있었어요 요즘 물고기가 잡히지 않아 걱정이야 얼마 안 있어 낚싯대가 묵직해졌어요 어? 굉장한 놈이 잡힌 모양이네 어? 반짝이는 물고기네 제발 저를 놓아주세요 그래 알았다 어서 가거라 아! 여보 큰 고기를 그냥 놓아주면 어떡해요 소원을 지금이라도 가서 물동이 하나 달라고 하세요 집에 커다란 물떡이 있으면 물을 자주 길러오지 않아도 되니 얼마나 편하겠어요? 어부는 마지못해 집을 나섰어요. 금고기야! 금고기야! 아저씨, 저를 부르셨어요? 어, 금고기야. 실은 말이지 내 아내가 너를 놓아준 대신 소원 하나를 들어달라고 하지 뭐냐? 소원이 뭔데요? 커다란 물동이 있으면 참 좋겠대. 알았어요. 돌아가 보세요. 어부가 집에 돌아오자 아내가 커다란 물독에 물을 붓고 있었어요. 금고기가 소원을 들어주었군. 고맙기도 해라. 몇 주 뒤 아내의 투덜거리는 소리에 어부는 잠에서 깼어요. 집이 좁아 터져 죽겠네. 땅도 넓고 마당도 넓은 저택에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 여태 잘 살았는데 왜 그래? 잘 살긴 누가 잘 살아요? 어서 가서 금고기에게 큰 집을 달라고 하세요. 어? 아니 또 소원을 들어달라고 하라고? 당장 가서 말하고 오세요. 어부는
아내의 성화에 못 이겨 다시 금고기를 찾아갔어요. 미안하다. 금고기야, 아내가 큰 집에서 살고 싶다는구나. 알았어요. 돌아가 보세요. 어부가 집에 돌아오자 오두막이 있던 자리에 돌로 지은 으리으리한 저택이 서 있었어요. 아니 이렇게 고마울 때가. 소원을 들어주었어. 이렇게 넓은 집에서 살게 됐으니 이제 더 이상 바랄 게 없겠군. 그건 두고 봐야지요. 며칠 뒤 어부는 아내의 다급한 목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여보, 여보, 어서 일어나 봐요. 여보, 이 모든 땅을 다스리는 왕이 되고 싶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왕말이에요. 왕이라고? 말도 안 돼! 어서 가서 금고기에게 소원을 말하고 오세요. 당장! 어부가 금고기에게 소원을 빌고 돌아오자 저택이 있던 자리에 호화로운 성이 우뚝 서 있었어요. 아내는 황금과 다이아몬드가 박힌 의자에 앉아 음식을 먹고 있었지요. 여보, 어서 와서. 맛있다. 이 음식들 좀 먹어봐요. 드디어 왕이 되었으니 더 바랄 게 없겠군. 그건 두고 봐야지요. 다음 날 아내는 자고 있는 어부의 옆구리를 쿡쿡 찔렀어요. 여보, 여보, 어서 일어나봐요.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여보, 나는 신이 되고 싶어요. 지금 당신 뭐라고 했어? 지금 뭐라고 했어? 신이 되고 싶다고요. 해와 달을 내 마음에 하고 싶어요. 바다도 다스리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나는 신이 되고 싶다고요. 신이 되고 싶다니. 말도 안 돼. 천벌을 받을 거야, 당신. 그것만은 제발 참구려. 지금 누구 보고 참으라는 거예요? 나는 이 나라의 왕이에요. 냉큼 가서 소원을 빌지 않으면 혼날 줄 알아요. 어부는 할 수 없이 바다로 나가 금고기를 불렀어요. 금고기야, 금고기야. 응? 아저씨, 무슨 일이에요? 그게 말이지. 아내가 신이 되고 싶다는구나. 네, 돌아가 보세요. 어부는 불이 나게 집으로 달려갔어요. 이번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을는지. 집에 오자 커다란 성은 없어지고 예전 그 오두막만 덩그러니 남아있었어요. 여보! 여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다! 거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우후. 사람들은 돈이 많거나 높은 지위에 오르거나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기 위해 애를 써요. 하지만 그것은 사단이 우리를 속여 멸망으로 끌고 가고자 넣어준 그릇된 생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 마음도 몸도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면 채워질 수가 없어요. 장갑에는 손이 들어가고 양말에는 발이 들어가야 딱 맞는 것처럼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질 때 진정한 평안과 행복을 느낄 수 있답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에도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가 진정한 행복을 느끼길 바래요. 이번 시간도 어김없이 찾아온 친구들의 이야기 시간! 오늘 이야기할 친구는 러시아에 살고 있는 이민섭 친구의 이야기예요.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러시아에 사는 이민섭. 취미는 기타 치기하고 또 요리하고 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저는 러시아 니즈니 노보고라드라는 도시에 삽니다. 여기 도시는 러시아에서 다섯 번째로 인구가 많고 그리고 800년의 역사를 가진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 도시는 한국과 스웨덴이 축구 경기를 월드컵단 걸 진짜 유명합니다. 제가 제일 힘들었던 거는 친구 사귀기였던 것 같아요. 원래 친구가 없었을 때 하느님한테 친구를 주세요. 정말 제가 친구도 없고 이렇게 혼자서 있으니까 너무 힘들어요 라고 기도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정말 저에게 친구를 주셨고 그것을 통해 복음도 전하고 정말 좋은 일을 해주셨어요. 지금은 이제 일단은 강아지 때, 그 전에 학교 다닐 때는 그 전에는 친구도 별로 없고 친구 사귀기가 진짜 어려웠는데 하나님 덕분에 제가 블라디라는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와 연결돼서 저의 제일 친한 친구가 되고 진짜 감사하게 걔가 저희 집 7층에 살고 저는 9층에 살게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만나기 시작했고 우리 집에도 초대하고 그 집에도 가고 처음에 이렇게 제 친구 이름을 불러서 불러서 너는 하나님 믿니? 넌 천국이 뭔지 지옥이 뭔지 알아? 하고 전 물어봤더니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해 쭉 얘기해 줬어요. 있잖아 원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서 우리는 다 죄인이야. 그래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 그리고 쭉 얘기해줬더니 얘가 그래 이렇게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제가 조금씩 더 나가면서 이제 그 다음부터 로마서 3장 24절 이렇게 읽어주기 시작하면서 전하고 있어요. 네, 이거에 제가 처음엔 진짜 원래 여기에 있는 게 너무 싫었고 왜 난 이렇게 있어야 되나 이렇게 한국에 있는 애들은 정말 자유롭게 학교 다니고 정말 평범하게 저도 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친구 사귀기도 어려운 환경에서. 그런데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이제 제가 조금 크니까 이제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성교 나온 부모님의 아들이라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정말 이렇게 세상 사람들의 부모님의 아들을 딸 그런 하나님을 정말 모르고 구원도 못 받는데 저는 이렇게 목사님, 사모님 아들로 태어나서 구원도 받고 하나님 일에 이룰 수 있어서 감사했어요. 한국은 다른 사람들은 해외에 가고 싶어서 너무 그런데 우린 여기에서 해외에서 살고 다른 나라도 알고 진짜 좋죠. 통역도 할 줄 알고 저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는데 그것은 한국어, 러시아어, 세계 최고 통역사입니다. 그 꿈을 향해 저는 한 걸음씩 걸어가고 있어요. 감사한 간증이었습니다. 우리 이민섭 친구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싶은 친구들은 아래 카카오 굿뉴스 키즈 채널로 보내주세요. 이번 시간도 캠프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시간이에요. 우리 친구들 말씀을 들을 때 모두 귀는 쫑긋 눈은 번쩍 하고 듣기로 우리 모두 약속!
한국에 있는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기쁜 소식 런던교회 오영도 목사라고 합니다. 이번 어린이 수양회를 통해서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 수양회 때 말씀을 전해달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무슨 이야기를 할까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는 현재 영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지금까지 영국에서 살고 있는데요. 자, 오늘 이야기는 우리가 한 TV 광고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영국 크리스마스 시즌에 TV에서 방영된 TV 광고인데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영국 광고기 때문에 전부 영어로 되어 있을 것 같죠? 아니요. 영어 대사는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단 첫 번째 한 영어 문장이 있는데 그 부분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전체 광고를 이해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곰과 토끼라는 영국 TV 광고입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I want to cross and empty lands and you're the path we lie the back of my hand or sympathy where have you gone I'm getting tired and I need someone to rely on I came across a fallen tree I felt the branches of it looking at me is this the place we used to love is this the place that I've been dreaming of or sympathy where have you gone I'm getting tired and I need someone to rely on If you have a minute, why don't we go talk about it somewhere only we know? This could be the end of everything, so why don't we go somewhere only we know?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여러분 어떠셨나요? 자, 크리스마스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짐승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지요? 예, 곰이었습니다. 자, 이 곰이 왜 크리스마스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을까요? 예, 곰은요, 겨울이 다가오면, 크리스마스 시즌이 다가오면 캄캄한 동굴 속에 들어가서 겨울잠을 자요. 겨울 내내, 크리스마스 시즌 내내 겨울잠을 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곰은 한 번도 크리스마스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크리스마스 때 뭘 하죠? 크리스마스면 무슨 생각이 드는가요? 예, 산타클로스, 선물, 크리스마스 트리, 아니면 코카콜라, 북극곰. 예, 크리스마스는 아주 즐거운 시간입니다. 가족들이 모여서 선물을 교환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정말 즐거운 시즌인데 근데 이 곰은 그 크리스마스를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 곰에게 아주 좋은 친구가 있었어요. 토끼였지요. 자, 이 토끼가 꼭 자기 친구인 곰에게 크리스마스를 경험해 맛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곰을 깨워야 했어요. 그 곰을 깨우기 위해서 이 토끼 친구는 곰이 잠들어 있는 동굴 앞에 작은 선물을 가져다 두고 와요. 무엇이었죠? 예, 알람시계였어요. 알람시계. 예, 그 알람시계가 따르릉 울렸을 때 이 곰은 동굴 속에서 잠에서 깨어났어요. 그리고는 어슬렁 어슬렁 동굴 밖으로 나온 거예요. 딱 나와 보니까
난생 처음 보는 광경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무엇이었습니까? 예, 크리스마스였어요. 행복이었어요. 즐거움이었어요. 여러분, 곰이 잠들어 있는 그 캄캄한 동굴과 그리고 즐겁고 행복한 크리스마스는 그렇게 멀지 않았어요. 아마 100m, 200m 별로 멀지 않은 가까운 곳에 행복이 있었는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곰 친구는 예 잠이 들어 있는 바람에 겨울잠을 자는 바람에 한 번도 보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토끼 친구가 그 작은 알람클럭, 알람시계를 통해서 그 곰을 깨우고 행복으로 크리스마스로 초대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믿어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어린이 캠프가 여러분들에게 그 알람시계와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어요. 여러분, 구원은 또 하나님은 또 행복은 감사는 그렇게 멀리 있지 않아요. 아주 가까운 곳에 있어요. 오늘 선생님이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는 작은 이야기 한마디가 아마 여러분들의 생각을 깨우고 마음을 깨워서 행복으로 또 구원으로 감사로 오 하나님에게로 여러분을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요. 여러분, 내가 살고 있는 영국에는 아주 특별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여왕이에요. 여러분, 영국에는 여왕님이 있다는 거 알아요? 예, 현재 있는 여왕은 엘리자베스 2세라고 불러요. 이분은 지금 나이가 굉장히 많아요. 나이가 예 90이 훌쩍 넘어서 94살이나 되었어요. 우와, 굉장히 나이가 많죠. 예, 94세나 되었어요. 근데도 아직도 건강하셔요. 영국 국민들은요, 영국의 여왕님을 참 사랑해요. 참 존경해요. 지금 있는 엘리자베스 2세뿐만이 아니고 또 영국 국민들이 사랑했던 여왕님이 있어요. 그 여왕님 이야기로 또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를 보세요. 엘리자베스 1세라고 하는 여왕님이 있었어요. 이 여왕님은 1533년부터 1630년까지 살고 이 영국을 훌륭하게 이끌었던 여왕님이에요. 여러분, 이 엘리자베스 여왕 1세 이전까지 영국은 그냥 작은 섬나라였어요. 유럽의 한쪽 귀퉁이에 있는 별로 크지도 않고 강하지도 않는 섬나라였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영국이 전 세계를 다스리는 대영제국이 된 거예요. 전 세계 약 3분의 1 가량이 영국의 식민지가 되고 영국의 예 영국이 다스리는 식민지였어요. 그 대영 제국으로 이 작은 섬나라가 우뚝 설 수 있었던 그 출발점이 바로 이 엘리자베스 여왕 1세였어요. 여왕님이 어느 이 여왕님은요 영국을 참 사랑하고 그리고 여왕님은 영국 국민들을 참 사랑하는 그런 분이었어요. 여왕님은 영국을 어떻게 해서든지 크고 강하고 훌륭한 나라로 예 발전을 시키고 싶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가 예 더 강한 나라가 될까? 어떻게 하면 영국 국민들이 더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까? 매일 그것을 생각하다가 어느 날 여왕님이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어요. 오! 영국이 강해지려면 바다를 지배해야 된다. 바다를 지배하는 나라가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다. 바다의 중요성을 엘리자베스 여왕 1세가 깨달은 거예요. 자,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엘리자베스 여왕이 있던 시대에 전 세계의 바다는 누가 지배하고 있었느냐 하면은 바로 무적함대예요. 무적함대.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예, 스페인의 해군이에요. 스페인이란 나라의 해군, 그들을 무적함대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모든 나라에는 국가대표 축구팀이 있죠. 국가대표 축구팀에는 별명이 있어요. 대한민국 국가대표 축구팀 별명이 뭐예요? 붉은 악마지요. 대한민국, 대한민국. 예. 일본 축구 국가대표팀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예, 블루 사무라이. 호주 축구 국가대표팀의 별명은 뭐예요? 예, 맞아요. 사크루. 캥거루와 축구를 뜻하는 사크가 합쳐져서 사크루. 그러면 스페인 축구 국가대표팀의 별명은 뭘까요? 뭘까요? 예, 바로 무적함대예요.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엘리자베스 여왕이 다스리던, 영국을 다스리던 그 시대에 전 세계의 바다는, 예, 무적함대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고 있었어요. 누구도, 어느 나라 해군도 이 스페인의 해군인 무적함대를 이길 수가 없었어요. 여왕님이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무적함대를 이기고 스페인의 무적함대를 이기고 우리가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을까? 막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기발한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여러분 혹시 영화 중에 이런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캐리비안의 해적. 예, 아주 재밌는 영화죠. 그 캐리비안의 해적의 주인공 이름이, 예, 잭 스페로우라고 하는 해적이에요. 예, 여기 중앙에 있는 바로 이 멋있게 생긴 인물이에요. 이 인물이 캐리비안의 해적 잭 스페로우예요. 예, 이건 영화예요. 근데 이 영화가 실제 인물을 모티브로 하고 있는, 예, 인물이에요. 이 잭 스페로우는 실제로 존재했던 한 사람을 모티브로 해서 만든, 예, 캐릭터예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예, 바로 이 사람이에요. 누굴까요? 프란시스 드레이크. 영국의 전설적인 해적이었어요. 엘리자베스 여왕 시절에 이 영국을, 주변 바다를 휩쓸고 다녔던 전설적인 해적의 이름이 프란시스 드레이크였어요. 이 프란시스 드레이크는요, 정말 싸움을 잘했어요. 그리고 프란시스 드레이크는요, 정말 배를 잘 몰았어요. 그리고 바다에서 싸우는데 완전 귀신이었어요. 그래서 프란시스 드레이크의 별명이 뭐냐면요, 붉은 용, 그리고 악마, 이렇게 불리는 거예요. 너무 바다에서 전쟁을 잘했기 때문에. 엘리자베스 여왕 1세님이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스페인의 무적함대를 이기기 위해서는 이 프란시스 드레이크를 스카웃해서 프란시스 드레이크로 하여금 우리 영국 해군을 이끌도록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우리가 더 강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바다를 지배해야 되는데, 바다를 지배하기 위해서는 스페인의 무적함대를 이겨야 돼요.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무적함대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한 사람이 필요한데 그 사람은 바로 프란시스 드레이크. 나는 그의 해적으로 모든 죄를 씻어주고 그를 우리 영국 해군의 제독, 영국 해군의 대장으로 그를 데리고 오려고 합니다. 여왕님이 이야기하니까 신하들이 난리가 났어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아니 어떡해. 예, 그런 해적을 영국 해군의 대장으로 임명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말도 안 됩니다. 여왕님이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우리가 스페인의 무적함대를 이길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습니까? 다른 길이 있습니까?
신하들이 전부 입을 다물었어요. 없지요. 그러면 제 말을 들으세요. 제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결국 여왕님은 프란시스 드레이크를 스카웃해서 그의 모든 죄를 용서해주고 그를 영국 해군의 대장으로 임명을 했어요. 어떤 일이 났을까요? 프란시스 드레이크가 영국 해군을 이끌어 세상에 스페인의 무적함대를 박살을 내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영국은 전 세계 바다를 지배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영국은 작은 섬나라에서 어마어마한 대영 제국으로 말도둠한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은가요? 이 여왕님의 마음에 예,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안 돼. 우리는 프란시스가 필요해. 그래서 이 프란시스를 받아들였을 때 영국은 작은 섬나라에서 큰 대영 제국으로 일어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7장에 보면은요. 이삭의 두 아들 야곱과에서의 이야기가 나와요. 야곱과에서는 쌍둥이지요. 형 에서. 털이 많고 씩씩하고 남자다운 에서. 그러나 매끈매끈한 피부를 가지고 있는 동생 야곱. 둘이는 쌍둥이였어요. 아버지 이삭이 어느 날 형 에서를 불렀어요. 에서야 에서 이리 와라. 내가 이제 나이가 많다. 내가 죽기 전에 너에게 뭔 다 축복을 하고 내가 죽겠다. 너는 빨리 들에 나가서 너 사냥을 잘하잖아. 사냥을 해서 잡은 고기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가져와라. 그러면 그걸 내가 먹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 정말요? 아버지? 알겠어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얼른 사냥을 해서 맛있는 고기를 만들어가지고 아버지께 가져올게요. 에서가 들로 창을 들고 활을 들고 사냥을 하러 뛰어나갔어요. 그때 그 집에 예 누가 있었느냐면은 엄마 리브가가 있었어요. 엄마는 형 에서보다 동생 야곱이 복을 받기를 원했어요. 엄마가 얼른 야곱을 불렀어요. 야곱아 야곱아 너 이리 와. 너 형 어디 갔는 줄 알아? 몰라요? 형 아까 아까 저 창 들고 활 들고 나가던데 뭐 사냥하러 갔는가? 맞아 사냥하러 갔어. 형이 왜 사냥하러 갔는지 아니? 글쎄요 왜 갔을까요? 어휴, 아버지가 내 형에서에게 이렇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래서 형이 지금 사냥을 하러 간 거야. 그래요? 아유 몰랐네요. 야곱 이야기를 해요. 형은 좋겠다. 형은 좋겠다. 아유 형은 씩씩하고 사냥도 잘하고 또 형은 마지기 때문에 첫째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버지 복을 받을 수도 있고 근데 나는 어쩔 수 없어요. 나는 둘째고 나는 매끈매끈하잖아요. 어머니 리브가가 이야기해요. 야곱아 너 내 말을 들어.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너 얼른 뒤에 가서 뒷마당에 가서 염소를 잡아와. 그러면 내가 그것으로 맛있는 요리를 해줄 테니까 그 요리를 들고 네가 네 형 에서를 대신해서 네 아버지 앞에 가는 거야. 너도 아다시피 아버지 야곱은 눈이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모를 거야. 네가 가서 에서인 척하고 네가 복을 받아. 야곱 이야기를 해요. 엄마 안 돼요. 안 돼요. 너무 위험해요. 예 맞아요. 어머니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가 눈을 안 보여요. 그런데 아버지가 들을 수는 있잖아요. 목소리가 다르잖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만질 수도 있잖아요. 만져보면 형은 털이 많고 나는 매끈매끈한데 아버지 금방 알 거예요. 금방 내가 거짓말했다는 거 알 거예요. 그러면 나는 복은 고소하고 저주를 받을 거예요. 아, 너무 위험해요. 싫어요. 싫어요. 어머니 리브가가 이야기를 했어요. 야곱아 내 말만 쫓아. 내 말만 들어. 내 말만 들어.
빨리 가.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너의 모든 저주는 내가 받을게. 야곱이 어머니 말을 들었어요. 얼른 뒷돌에 가서 염소를 가져왔어요. 어머니가 그것으로 요리를 해서 맛있는 요리를 만들고 그리고 야곱에게 형 에서의 옷을 입히고 그리고 이 야곱의 매끈매끈한 부분에 염소털로 다 덮었어요. 어머니가 이야기를 했어요. 야곱아, 빨리 들어가. 빨리 들어가. 너의 모든 저주는 내가 받을게. 알았어요, 어머니. 어머니. 야곱은 어머니의 말을 듣고 예, 아버지 이삭 앞에 섰어요. 아버지 이삭이 이야기를 했어요. 오, 너 누구냐? 예, 저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저는 아버지 큰아들 에서입니다. 그래? 너 에서 맞아? 예, 아버지. 근데 너 어떻게 이렇게 빨리 왔어? 예,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사냥을 빨리 했고 그래서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왔습니다. 아버지 이것을 잡수시고 저를 복주세요. 이삭이 조금 이상한 거예요. 이리 와, 내가 한번 만져볼게. 만졌는데 누구예요? 예, 털이 보이는 거예요. 털이 만져지는 거예요. 오, 에서 맞구나. 아버지가 맛있게 먹고 야곱에게 복을 주었어요. 그게 창세기 27장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어린이 여러분, 야곱은요, 아버지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는 둘째로 태어났어요. 예, 야곱은요, 또 형하고 달랐어요. 그는 소심하고 매끈매끈한 피부를 가지고 있고 조용하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야곱이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복을 받았을까요? 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 야곱이 어떻게 복을 받았을까요? 예, 그 이유는요, 딱 하나예요. 누굽니까? 무엇입니까? 바로 어머니 리브가예요. 어머니 리브가 때문에 야곱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 소이다.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야곱은 바로 우리들을 이야기해요.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하늘나라를 갈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받고 모든 죄를 씻고 하나님의 모든 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야곱은 혼자서는 절대로 복을 받지 못하는데 어느 날 어머니 리브가의 이야기를 듣고 어느 날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하는 동안 그는 아버지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늘나라를 가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그것의 조건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예요. 어린이 여러분, 내가 이야기 하나만 더 해드릴게요. 목사님이 2011년도에 영국을 왔어요. 영국에 와서 보니까 영국 사람들은요, 축구를 참 좋아해요. 여러분, 축구 좋아하세요? 축구 좋아하세요? 예! 목사님도 영국 오기 전에는 별로 축구를 안 좋아했는데 영국에서 살다가 보니까 목사님도 축구를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예, 영국에는요,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프로축구 리그가 있는데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예, 프리미어리그라고 불러요. 프리미어리그,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축구 리그예요. 여러분, 손흥민 아세요? 손흥민 선수. 그 선수가 어느 팀에서 뛰는지 아세요? 예,
바로 토트넘이에요. 토트넘이라고 하는 팀에서 손흥민 선수가 공을 차고 축구를 하고 있는데 영국에서 아주 유명해요. 영국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아주 축구를 잘해요. 썬 그래요. 영국 사람들은 손흥민 선수를 써니 그래요. 예, 아주 유명해요. 그 토트넘이 속해 있는 리그가 바로 영국 프리미어리그예요. 영국 프리미어리그예요. 예, 이게 바로 프리미어리그의 심벌이에요. 목사님이 처음 영국에 왔을 때는 영국 프리미어리그에 한국 선수가 한 명 뛰고 있었어요. 누군지 아세요? 아마 여러분 알 거예요. 여기 보세요. 누구예요? 예, 바로 이 선수예요. 누구죠? 지성 파크. 예, 영국 사람들 이렇게 부르. 우리는 박지성 이렇게 부르는데 영국 사람들은 지성 파크 이렇게 불러요. 옆에는 누구지요? 예, 박지성 선수 결혼한 아내고 옆에는 누굴까요? 예, 박지성 선수가 뛰는 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그 시절 감독인 알렉스 퍼거슨이라고 하는 감독이에요. 여러분, 이 알렉스 퍼거슨이라는 감독은요, 굉장히 유명한 감독이에요. 이 알렉스 퍼거슨은요, 1986년부터 2013년까지 27년 동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맨유라고 하는 팀의 감독이었어요. 몇 년 동안요? 27년 동안요. 너무 대단하지요. 대단하지요. 27년 동안 한 팀의 감독이었어요. 알렉스 퍼거슨은요, 이 27년 동안 팀을 이끌었는데 그 27년 동안 세상에 20번 리그 우승을 했어요. 7번을 제외하고 27년 중에 20년 동안 우승을 한 거예요. 프리미어리그의 전설적인 감독이에요. 축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감독이에요. 리그 우승 20회뿐만이 아니고 챔피언스 리그 우승도 두 번이나 했어요. 여기 지금 보이는 이 트로피 있죠? 이 트로피를 빅 이어라고 불러요. 귀처럼 이렇게 큰 귀가 두 개 생겼다 그래서 빅 이어라고 부르는데 챔피언스 리그 우승할 때 주는 트로피예요. 이 트로피는 축구 선수는 반드시 한 번은 들어보고 싶은 트로피예요. 두 번이나 우승했고요. 감독을 너무 잘해가지고 세상에 기사 자기까지 받았어요. 여왕님이 감독을 너무 잘해가지고 이 알렉스 퍼거슨에게 당신은 이제부터 기사입니다 하고 기사 자기를 내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는 퍼거슨을 써 알렉스 퍼거슨 이렇게 불러요. 써 알렉스 퍼거슨. 근데 이 알렉스 퍼거슨이요, 2012-13 시즌을 마치고 은퇴를 해요. 감독을 그만둬요. 왜냐하면 나이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 나이가 70이 훨씬 넘은 나이였기 때문에 더 이상 감독 역할을 할 수 없어서 27년 동안 감독을 했던 맨유에서 은퇴를 했어요. 마지막 시즌에 알렉스 퍼거슨은 자기 팀을 우승으로 이끌었어요. 그리고 감독에서 물러났어요. 자,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새로운 감독을 데리고 왔는데 데이비드 모예스라고 하는 감독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데이비드 모예스가 감독이었을 때 맨유가 7등을 했어요. 20개 팀 중에서. 여러분, 이것은요,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왜냐면요, 맨유는요, 지난 27년 동안 한 번도 3등 밑으로 내려간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7등을 했어요. 맨유에서 데이비드 모예스를 잘랐어요. 새로운 감독을 데리고 왔어요. 루이 반 할이라는 네덜란드 사람이에요. 자, 근데 14-15 시즌에 팀이 4등을 했어요. 팀에서 1년 더 기회를 줬어요. 루이스 반 할 15-16 시즌에 5등을 했어요. 잘랐어요. 새로운 감독을 데리고 왔어요. 조세 무리뉴라고 하는, 예, 포르투갈 사람인데 이 사람을 감독으로 데리고 온 거예요. 그 팀이 6위를 했어요. 1년 더 줬어요.
2등을 했어요. 괜찮았지요? 근데 그 이듬해 18, 19 시즌에 다시 6등을 했어요. 그래서 중간에 시즌 중간에 조세 무늬를 자르고 솔샤르라고 하는 새로운 감독을 데리고 왔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걸 한번 보세요. 너무 재밌지 않아요? 퍼거슨이 있을 때 팀은 항상 1등 우승 아니면 2등 최소한 3등을 했어요. 근데 퍼거슨이 은퇴를 하고 다른 감독이 오니까 똑같은 선수들인데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똑같은 구장에서 축구를 하는데 7등, 4등, 5등 아직까지 그 이후로 한 번도 맨유가 우승을 못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된 일일까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여러분 알렉스 퍼거슨에게는요 특별한 마인드가 있어요. 특별한 정신이 있어요. 우리는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은 승리의 마인드. 영어로는 winning mentality 이렇게 불러요. winning mentality, 승리의 마인드. 퍼거슨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헤어드라이어예요. 머리를 말릴 때 쓰는 헤어드라이어 있잖아요. 왜 헤어드라이어로 부르냐면요. 이유가 있어요. 퍼거슨이 감독이었을 때 맨유가 게임을 축구를 해요. 전반전에 지고 있어요. 그러면 전반전을 마치고 10분 쉬는 동안에 쉬는 시간 동안에 이 라크룸에서 퍼거슨이 선수들을 모아놓고 막 과음을 치는 거예요. 그때 막 화를 내고 과음을 치는 거예요. 너 그게 마치 헤어드라이어에서 바람이 나오는 것처럼 퍼거슨 콧구멍에서 막 바람이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막 그랬대요. 그래서 퍼거슨을 헤어드라이어라고 불러요. 퍼거슨이 쉬는 시간에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여러분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입니다. 지금은 지고 있지만 이 게임이 끝날 때는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아직 게임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제 절반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 나가세요. 싸우세요. 우리는 결국은 이깁니다. 우리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입니다. 알겠습니까? Winning mentality. 승리의 마인드를 막 선수들에게 불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그 승리의 마인드는 어디에서 옵니까? 선수들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고 그라운드 위에서 막 공을 차고 뛰고 달리는 선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고 퍼거슨이라는 감독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맨유가 퍼거슨과 함께 했을 때 그들은 챔피언이었어요.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프란시스를 데리고 왔을 때 영국은 작은 섬나라에서 벗어나 대영제국이 된 거예요. 둘째로 태어나서 복을 받을 아무런 조건이 없는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했을 때 야곱은 담대한 사람이 되고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습은 좀 작을지 몰라요. 여러분은 좀 부족할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여러분은 대영제국, 챔피언, 그리고 큰 복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또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영국의 재밌는 이야기, 또 유럽의 재밌는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했을 때 그는 큰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도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복을 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여기 모여있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어린이들 마음에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 반짝반짝 쌍둥이를 온라인 여름 캠프 함께해. 친구들 안녕. 우리는 반짝 번쩍 쌍둥이야. 오늘의 오전 미션은 바로 오후 아카데미 시간에 참가했다는 인증샷을 아래 카카오 채널로 보내줘. 인증샷을 보내는 방법은 아래 카카오 굿뉴스 키즈 채널을 클릭. 채팅방에 들어가서 사진이나 영상을 보여주면 끝이야. 야, 번쩍아, 너 오늘 뭐 들으러 갈 건데? 나는 너무 더워서 빙수 만들기 하러 갈 거다. 아유, 이 돼지. 나는 말씀 들으러 갈 건데. 나랑 같이 가자. 아, 오늘 빙수 만들 건데. 난 보급 만들 건데. 어쩔 수 없지. 우리 친구들도 오후 아카데미 시간 즐겁게 참여하고 이따 저녁에 봐요. 그럼 모두 안녕.